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송 의장은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 조수영 기자입니다.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수사를 받아온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준비하며 전주의 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. 송 의장은 그러나 당시 받은 돈은 현지에 도착한 뒤 가이드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. 여행 인솔자가 갑자기 빠지면서 자신은 가이드에게 현지에서 쓸 경비를 전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. 그거는 제가 그 현지에 전달한 금액이지 제가 뇌물로 받은 돈이 아니니까요. 하지만 경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송 의장이 가이드에게 돈을 전달하는 모습을 동료 의원이나 직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현지 여행사가 송 의장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며 보내온 확인서도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참고인들 진술하고 저희들이 압수수색 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 그대로 전달이 안 된 걸로. 경찰은 송 의장에게 돈을 준 여행사 대표 A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벌인 또 다른 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.